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. 아 이거야 씨! 석석석 팍! 어? 팍! 어? 척척척척척척척 무라마나 치륵 중무 치명타.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. 어, 장하율님. 이거는 근데 누가 한 템트리요? 본인이 한 거예요? 아니면 뭐 어떤 프로나 유튜버가 한 거예요? 장하율 10개 어제 꿈에서 나온 템트리요. 아니 그거에다가 승리 미션을 걸면 어떡해요? 이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? 난 또 뭐 근거 있는 템트리라고. 아니 뭐 못 이기는 이상한 템트리 해놓고 승리 미션을 거시면은 되게 빡세게 해야지 루샨이니까. 이거 Q 맞추고 미니언을 넘겨서 맞춘 다음에 플래시 평평 2평평 빠르게 하면은 킬 나오는 거였거든요 방금. 이즈리얼 눈치 깠어. 아이고 내가 평타 한 대가 캔슬됐네. 잡으실 수 있겠는데? 루시안이니까 좀 초반에 압박을 세게. 오케이 그냥 안 해요. 뭐 해야 되나? 해야 되는 이유가 딱히 전 없어요 지금. 원딜 역대급 쓰레기 메타에 뭐하러. 이거 라인전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라인전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라반이 갱으로 와버렸네. 본캐즈매저 폼 유지되기 쉽지 않냐고요? 아니 별 상관없어요. 진짜 최상위 폼을 유지할 게 아니면은 의미 없어요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밀고 가야겠다. 뭐 가라고요? 여는? 일단 곡캐부터 돌려야겠다. 아 이거 템 아닌 것 같은데.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데 루시안은 초반에 아 모르겠네 이게 맞나 이게? 이건 루시안에 일단 연운 가는 것 자체가 존나 오버한 것 같긴 해요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일단 찍었네 이거. 갱 올 것 같다 이거. 세주아니는 잘 하고 있네. 꼭 이렇게 피가 조금씩 남아가지고 아유 어? 피가 꼭 조금씩 남아가지고 아 견제를 하고 싶은데 견제를 할 수가 없다. 자르반 위치가 안 나와가지고. 유튜브 보니까 듀오를 욕돌려서 오지게 깐다고? 아니야 나는 듀오를 실드 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. 깐다기보다는 알려주는 거 위주로 하고. 나는 진짜 실드 난 유튜브 올라가서 내 팬이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. 관전 강의 안 한 이유도 그거거든. 욕먹지 말라고. 나 욕하기 싫어.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그 영상도 듀오가 너무 욕먹는 거야.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. 만약에 그 듀오 신청하시면 욕을 좀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. 왜냐면은 이게 당신이 특별히 잘못을 안 해도 이 방송을 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욕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당신이 굳이 실수하지 않아도 잘못하지 않아도. 아 근데 나 이거 대답 다 하다가 이거 라인전 아예 못하겠다. 맨날 이러네.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유 없이 욕을 먹어요. 방송을 타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.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. 원래 그래. 아니야 당신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멘탈이 약해 보여. 당신은 듀오 한번 하면은 만약에 똥 쌌다? 그럼 욕을 존나 먹는단 말이야. 그럼 다음부터 방송을 안 올 것 같아. 걱정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멘탈이 약한 거거든. 그럼 안 하는 게 좋아. 근데 어 난 그런 거 걱정이 아예 안 되는데? 이런 사람들이 있어. 저 블리츠 꼬랭코 이런 애들은 걱정이 아 나 이거 근데 왜 자르반이 안 보이냐? 짜증나네. 아까부터 뭘 할 수가 없어. 뭘 할 수가 없어. 뭐 계속 안 보이니까.
쪽지로 부모님만 보고 막 물어본다고? 아, 원래 그래 방송 타면은 방송이라는 게 원래 그래. 방송하면 이렇게 갱도 존나 많이 와가지고 원래 본인이 하던 라인전도 아니게 될 거고. 봐봐, 룰루가 딱히 못한 거 있어? 룰루가 딱히 못한 거 없잖아. 근데 이대로 내가 룰루 얘기 안 하고 그냥 흘러가잖아? 그럼 룰루 때문에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댓글이 막 올라갈 거야 유튜브에. 룰루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르반이 계속 바텀 보는 거야 그냥. 왜? 내가 방송하니까. 그러니까 라인전 이기는데도 디나이 할 수가 없어. 상대가 연눈 하나밖에 안 올렸는데도 이러거든. 근데 이런데 욕을 먹어요.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니까 듀오권 하신 분들 참고하세요. 신청할 때 진짜 욕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진짜로. 그냥 듀오 하시는 분들은 현진 실력으로 그냥 딱 현진 클래스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건데도 욕 존나 해.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. 그래, 프로들도 욕먹는. 이거 유튜브 영상, 자기 유튜브 영상 올라간 거 안 보는 게 좋아, 사실.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아요, 진짜로. 웬만한 진짜 강철 멘탈이 아니면. 무라마나 하니까 좋은 건 있네. 마나 막 써도 되는 거? 이건 정수가도 되는 거라. 자르반 오면 조금 위험하다, 근데. 버프에라 10개. 오빠, 근데 내가 사랑해. 고마워요. 형, 다음 판 점프 폭발루시안 가능해. 아니, 나, 아, 씨, 이상한 거 좀 그만. 이상한 거 좀 그만 시켜. 안 그래도 힘든데. 이 다음 템 뭐라고요? 불클이라 그랬나? 여기다 불클이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드디어 자르반이 위로 올라갔구나. 드디어 뭐 좀 해볼 수 있겠는데? 지금 잠깐 집중 좀 할게요. 킬 좀 따야 되니까. 이지를 너무 잘 크고 있다, 망한 거에 비해. 뚫려라, 뚫려라. 뚫어서 때릴라 그랬는데. 또 왔네, 새끼. 와. 아, 이거 근데 템 때문에 못 잡아요, 자꾸. 진짜로. 이게 원래 루시안 이딜이 아니거든요? 이 돈이면은 이미 몰락이 올라갔거든? 이거 트리플 킬인데. 템 때문에 못 잡아요. 이거 다 잡으면 그냥 이기는 건데. 레이님 100개 감사합니다. 내가 못 들어간다. 알아, 잡아라. 아, 뭐야. 템 추천받았어. 이거 몰락에선 다 잡았지, 방금. 잡고도 남았지, 스킬 다 돌았지, 다시. 룰루 버플 받는데. 소유 10개. 진짜 점수 효과가 안 되는 거야. 오늘은 추천을. 근데 오늘 추천이 되게 많이. 나 이 방송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,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, 오늘 누군가한테 챔피언 추천을 부탁하면은, 챔피언즈 존나 들어와. 오늘은 안 돼요, 아무것도 원래. 어, 몰려오겠다. 이거 더 때리면 몰려오죠, 이제. 미드에 우르르르. AI들처럼. 빠지는 게 좋죠. 이거 다 올 텐데. 얘네뿐이 아니라. 이거 봐, 다 오잖아. 이거 자르반도 있어, 이거. 하면 안 됐지. 뭘 바텀이야, 임마. 씨, 야, 다 오는 거 뻔한 건데, 야, 씨. 우리 엄마도 알겠다, 새끼야. 어? 미드에, 씨발, 자르반, 이즈, 어? 오른, 다 오는 거, 씨발, 개, 불보도 뻔한 건데. 이걸 혼자 걸고 있네, 씨. 적당히 하고 빼지. 세준이가 궁이 없었나? 궁이 좀 깔끔하게 긁혔다잉. 야, 오른을 어떻게 해봐, 일단.
제대로 들어갔는데 이거? 나아졌으면 어쩔건데. 와 진짜 개노들인데요? 이게 루시안이라고? 이 타이밍 때 가장 센 원딜 중에 하나인데? 이거 그냥 나 엿먹이려고 한 템트리 같은데?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본인이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저한테 추천하신 거예요? 아니면은 생각은 났는데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네가 해봐라 이거예요? 이거 내가 봤을 때 후자한 것 같은데? 이런 젖같은 챔트리가 있다고? 루시안이 이렇게 딜이 안 박힌다고? 아니 방템도 없었잖아 심지어. 첨가보 터너였는데 이렇게 피가 안 단 거야? 잠깐만 나가신 것 같은데? 추천하신 분? 해봤어요. 해봤어요? 나쁜 인도로 미션 건 거 아닙니다. 아니, 나쁜 인도로 미션 걸었다고 한 건 장난이에요. 해봤어.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? 이거의 이 템트리의 장점 본인이 딱 해봤을 때. 이야 궁 데미지도 제압되었습니다. 아 정복자를 가야지 좋은 거예요. 아 그럴 수 있겠구나. 지속길로. 아 그럴 수 있겠네. 일단 지금은 개 하자예요. 지금 룰루 버프를 단 루시안이 이 타이밍 때 이 정도 딜 나오는 거면은 많이 꾸지긴 해요. 여는 얼마나 쌓였을까? 한 좀 늦게 갔으니까 500 정도 쌓이지 않았을까요? 600 쌓였네. 평타 들어갔으면 잡았는데 방금 평타 한 대가 안 들어갔네. 아 근데 이번 판 어치가 더 많아야 되는데. 아 그리고 데스당 100개인데. 아 진짜 하, 루시안 이겨야 돼. 이 템트리로 이겨야지 별풍 맞거든요. 근데 또 데스까지 있으니까 잘못 받았다 이거 미션. 아씨 잘못 때렸다 이거. 아 이거 나 잘못 썼다. 아 이거 일부러 준 거 아니에요. 아 나 이거 르블랑 잡았네 그래도. 그 다음 템트리가 중무였지? 중무라 일단 데스로 100개 벌었다. 아이고 마음 쓰고 말했어야 되는데. 그 다음에 신발 안 올릴게요. 그냥 신발 안 올려도 될 것 같아. 어치가 많아야 되는데 자꾸 킬 따버리네. 아 뭐 일부러 닌탑으로 안 가요. 저 다른 BJ들이랑 콜라보 안 해요. 진짜 누가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겠어. 너무 막 듀오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안 하고. 근데 제 방송 전통이에요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. 중간에 몇 번 이제 했던 적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한 거였고 대부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. 좀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. 야 티모 CS 왜 95개냐? 야 이상한 소리 나냐? 목이 지나가는 줄 알았네 씨. 악시랑 자주 했던 거는 악시가 이제 시청자가 5명일 때가 있었어요 님들. 그때 이제 방송이 잘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도와주기로 마음 먹고 이제 그랬던 거지. 내가 어그로 끌어서 이쪽에 안 죽었다 진짜로.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. 팀 올 때까지만 한번 튀어볼래? 그럼 이기거든? 티모가 안 왔네. 티모가 오는 척 하다 말았어 이 새끼. 일단 나 레드 먹고 룰 버프 받고 해볼래 다시? 아 나 이거 안 눌려졌어 레드 때문에. 아 나 이거 그 챔피언만 조준 눌렀어야 되는데. 불선네요. 데스 미션 대신 승리지 CS 당 별풍 3개로 변경하실래요? 승리지 CS 별풍 3개. 아 네 그걸로 할게요. 네 그걸로 할게요. 아 그럼 괜히 죽었잖아. 아 빨리 말해야지. 나 그럼 이 데스 왜 했어. 아
아 빨리 말씀하셨어. 나 무람 하나 써가지고 이제 그래 딜 좀 나올 것 같아. 오늘만 젊어서 눌렀다고? 그니까 말이야. 스트레이 연결 감사합니다. 챔피언만 조준 단축키 1 옆에 둬요. 여기 파밍 싹 다 하고 템 좀 사오자. 이거 깨달음을 들었어야 되는데. 쿨감신 갈까요? 쿨감신? 깨달음 안 된 대신? 쿨감신 어때? 쿨감신? 오른이 궁 쓸 것 같은데 나가면? 아 너무 느리다. 중무가면 어차피 30%라고? 근데 40%를 원하셨던 것 같아서 미션 하실 거신 분이 맞춰줘야지. 이왕 하는 거 쿨하게 맞춰줘야지. 그 다음 치명타 템이요? 이거 다음에 템 뭐가요? 망한 이지렬이 살아났네? 킬 먹고 킬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구만. 아이 씨발 이게 걸리나. 확실히 중무라서 이게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한번 견뎌낼 수 있어요. 중무라서 공속이 느려가지고 콤보가 빠르진 않아요. 근데 공속이 되게 느려. 루시아는 어쨌든 공속템 하나 올리잖아요. 무슨 템 트리가든 고염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치명타 템 가면은 쿨감을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템 트리가 정속 템 트리 같으면은 몰락 정수 인피 연사포 이렇게 나왔겠죠 지금? 몰락 정수 인피 연사포? 대충? 그러면은 정수 인피 연사포면은 치명타 셋이 75% 완성되고 몰락 흡혈의 공속까지 빠르거든요? 그 템트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거랑 비교하는 게 맞잖아. 그리고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세야 되거든요? 그거랑 똑같으면 안 돼. 왜냐면 그거는 초반부터 이득을 확실하게 보고 가는 템트리거든. 뭐야 정이 또 용자 물려 쟤. 용 안 나오잖아 아직. 다른 데를 밀어놔야지 용을 먹을 수 있지. 미드를 밀어놔야 되는데 이 세주아니가 용 못 먹으면 게임 안 한다 그래가지고. 잡았다. 아이고 키모가 일단 르블랑 하나 데려갔다. 될 것 같아 이건. 아 근데 공속이 확실히 느려. 공속이 느리긴 하다 이거. 신발 올려야겠다. 그러니까 카이팅이 막 부드럽게 안 돼. 공속이 느려서. 딜은 자르반이 방템을 요 정도 올렸을 때 원래 가던 거보다 약해요. 그러니까 원래 가던 거라고 하면은 몰락 전수 인피 연사포 요거. 그러니까 몰락 전수 인피보다 약해. 4코어잖아. 그럼 몰락 뭐 몰락 전수 인피? 뭐 몰락 전수 이거보다 3코어보다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끝내자고? 일단 미드 밀어봐. 일단 밀어봐. 나 어치가 더 많아야 되는데 큰일났네. 끝내지 못할 것 같지? 미니언이 너무 멀어서. 이게 안 죽을 거라고 방금 확신하고 한 건데 살짝 죽을 뻔하긴 했어. 왜 안 죽을 거라고 확신했냐면은 이즈리얼 물었을 때 내가 이즈리얼 앞대시로 피를 빼놨잖아요. 이즈리얼의 피를 이즈리얼 피를 다 빼놨으니까 이제 들을 건 루블랑 밖에 없는데
무도가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아슬아슬했어. 죽었을 수도 있어. 전복자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. 왜 이래? 왜 집에 안 가져? 어떤 새끼야 때려? 일단 풀템.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더 좋겠지. 원래 가는 템보다. 왜? 무랑하다가 있으니까. 이제는 훨씬 세지. 오, 씨발, 대단한데? 이거 자르반 뭐야, 방금? 아, 근데 라이가 또 없으니까 또 아니다.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진다. 불클 갔다가는 이게 막 살벌하게 뚫리진 않는데? 치명타가 없으니까 그것도 없다. 치명타 50%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막 방금 대시했을 때 치명타 터지면 막 피 확 날아가는 거 알죠? 그 루시안 잘 크면은 루시안 풀코어면은 막 대시로 평평 때렸는데 피 막 바바박 날아가는 거 있잖아. 복이 없네. 이거 피다는 거 방금 이런 거 죽을 수도 있는 거든. 음문사 한다고 하지? 알죠 뭔지. 풀코 루시안한테 평대시 맞으면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 있거든. 룰루루시안이라서 치명타 갔어야 돼. 이거는 나 어시 먹어야 되는데. 아 큰일났다. 아, 나 템트리 분석하느라 어시 좀 먹어볼까? 야 이거 죽여야지. 야 이 개새끼야! 이거 왜 마무리 안 해? 부수지 마봐. 하지 마봐. 야 3호씨만 더 먹어. 에이 새끼 이거. 에이씨. 시청자 별풍 아끼려고 어시보다 킬먹는 모습 반했어 형. 그건 아니었어. 그건 아니었어. 그 CS당 3개니까 333개거든요? 1000개 합시다. 깔끔하게. 1000개 합시다. 딜량은 1등이에요. 딜량 1등인데 이거는 그냥 조합상 내가 딜을 하기 좋은 조합이라 그런 거고.